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질 텐데요. 화목팀에서도 수상자가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6월 리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결의 룰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출연을 제시하시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될 텐데요. 만약 시초가가 매수가보다 낮다면 시초가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요.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자, 그럼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유의사항도 확인해 볼게요. 네, 목표가 두 달 전에 종가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데요. 시초가로 매도가 가능한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죠. 자, 그럼 어떤 매니저가 1등으로 마무리를 했는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1위는 김병진 매니저 48.7%로 금메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위에는 조범수 매니저 34.96%로 마무리가 됐고요. 3위에는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람 매니저 28.98%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 1등을 차지했을까요? 네, 이가람 매니저의 자동차 부품주 화신입니다. 무려 4차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한 달 내내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36.61%로 1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의 테크윙 27.02%로 마무리했고요. 3위에는 조기준 매니저 그리드 위즈 22.66%로 3위에 랭크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6월 리뷰를 남겨봤고요. 이제는 7월의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6월 마무리된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네, 화목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가람 매니저 지난달에 28.98%, 29%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종목에 있어서는 1등을 차지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도 16%, 김웅태 매니저님도 14%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랭크되어 있진 않지만 종목별로 굉장히 크게 가진 종목들 굉장히 많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지 그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1등 하신 점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중에서는 확실히 진짜 화신이 36% 수익률을 보여줬고 그 밖에도 DI도 11.44%로 굉장히 잘 달려가 줬습니다. 6월 달에 담았던 종목들 중에서 이번 달에도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화신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이 이제 제가 인도 IPO에 대한 얘기를 6월 달 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뒤부터 이제 불가받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준 종목인데요. 지금 편출 당시 가격보다도 더 올라갔다가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금 자동차 쪽이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신을 다시 한 번 더 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자리보다는 그 아래 자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12,000원대 부근 자리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도 있고 그다음에 어닝 발표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화신 같은 종목들은 또 2분기부터 또 실적이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지금 아직 자동차 부품 쪽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동차 종목들은 8월 달에도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고 하니까 7월 중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또 10월 달 모멘텀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자동차 종목들이 하반기에는 계속 아마 계단 형태로 움직 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화신 관련된 것들도 계속 한번 더 팔로우 해보시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코멘트 가능할 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화신 이야기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7월 중순에도 모멘텀이 있고 또 10월 달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자동차 부품주는 꾸준히 팔로우업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나노팀도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었고 한국가스공사도 11%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위에 랭크되어 있던 종목이죠. 그리드위즈도 22.66% 보여주면서 6월 달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담았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항상 끝나고 나면 전달의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 한 50%에서 100%가 항상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징크스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주식이 과연 그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노팀이라고 보여지는데 요게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불이 나고 있고 이제 화성 공장에서 지금 불 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났듯이 그와 관련된 방열, 방염 패드를 만들고 있고 또 천도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제품 5도를 5분 정도로 이제 차단할 수 있는데 여기 15분까지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방 화염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화 분사 시스템까지 예, 분사 소화액과 분사 시스템까지 만들고 2차 전지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균형이 없어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화염이 났을 때 불 끄는 것도 지금 이제 수조에다가 담궈서 뭐 1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끄고 24시간 만에 끄고 그러는데 그런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열이 났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나노팀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화전자도 지금 현재 안 움직였는데 바닥권에서 올해 2분기 실적 좋거든요. 분명히 요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에도 납품하고 있는 요 회사를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괜찮게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화전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화전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김웅태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 담았던 대한해운이 12%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바이넥스도 16%, 그리고 코스텍시스도 7%, 그리고 레브코퍼레이션도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6월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포트 내에 담았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대한해운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이 6월 첫 거래인 날 매수했는데 마지막 거래인 날 장중에 24%를 급등했는데 참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매수가 지금도 매수가 상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홀딩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연일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1월 전까지는 한 번 더 시세 불출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이 해운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큰 수익으로 좀 나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지난 마지막에 했던 테스트인데 반도체 이제 장비 업종인데 이 랜드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출하고 나서부터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주고요. 시점 고점까지도 좀 끌고 간다라고 하면 3만 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요. 반도체에서도 슬슬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장비 업종들 특히나 랜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랜드 관련된 업종들 지금 슬슬 봐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보면서 테스 관련한 전략 3만 여기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쭉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7월 달에는 어떤 종목을 첫 번째로 편입할지 그 종목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종목 1등을 했었던 이가람 매니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쪽에서 나오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단독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원래는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고 셀트리온을 넣고 싶었는데 약간 변동성이 조금 작을 걸로 좀 보여져서 셀트리온 그 대안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자체가 이제 짐펜드라가 미국 내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있고 그거 이외에도 지금 유럽 쪽과 또 여러 가지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게 있고 재료가 상당히 많은 가운데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잘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오늘 삼성바이오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건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시가총액 상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올라가던 삼천당 제약이 올라가던 누군가 올라가야 되겠지만 약간 쉬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올라가 준다면 분명히 또 코스닥 지수에서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작년에 이제 합병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셀트리온과 함께 많이 올라갔던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합병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다 죽어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 모멘텀 이후에 누워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지금 장기 평선을 안 깨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수급 상황을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2거래일째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
경우는 외국인은 사지 않고 기관, 특히 연기금이 최근에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이 있는데 요거 늘려나가면서 같이 바스켓으로 세트리온 제약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트리온을 찍어놓고 연기금을 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세트리온 제약도 연기금 매수가 더 들어가면서 주가가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다가 한번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도 아래에서 아래쪽으로부터 해서 고가까지 지금 라인을 그려보게 되면요. 지금 이런 라인 때 그려지는데 최근에 저가 라인 때 지금 절반 정도 자리 아래 자리에서 저가 매수가 붙었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충분히 10만 1000원대까지는 10만 4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트리온 제약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단순히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수가는 일단 시초가보다는요 조금 눌렸을 때 내일 조금 눌렸을 때 93,0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로는 102,500원 그리고 목표 그 다음에 손절가로는 87,000원이죠. 네, 87,000원이 손절가, 목표가는 102,500원, 매수가는 9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순환매 차원에서 현재 셀트리온 제약 한 번쯤은 크게 상승이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93,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02,500원, 손절가는 8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한 번쯤은 또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셀트리온 제약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번 달 또 1등을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종목은 제가 뭐 올 1, 2, 3, 뭐 4월 달까지도 추천드렸고 포트에 드맡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노팀을 갖고 오려다가 지금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사고, 개인들만 팔고 있는 주식인데, 다들 이제 얘기하면 이 주식을 여기서 라고 얘기할 텐데, 종목은 실리콘2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제 작년 내내 추천했었고, 올해 초까지도 계속 매수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연 이걸 추천할 수 있느냐. 이게 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현재 5만 원 찍고 5만 4천 원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도 불구하고 스타일코리암.com이라고 하면서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역찍고 대한민국의 KBT를 해외에서 한국의 화장품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푸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뮤직도 같이 있는데 주력은 이제 어차피 이제 화장품인데 거기에 이제 코스알엑스 조선미녀 뭐 히 그다음에 이제 믹순 안우아 뭐 이런 쪽에서 지속적으로 히트 상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픽톤 평강률 원핸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의 K뷰티를 알리고 있는 스타일코리안.com 여기서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처가 없는 네 이제 영업망이 없는 화장품 회사 제품은 좋은데 이제 이런 걸 못 하고 있는 회사가 여기에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제 실적이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에 작년에 이제 3,400억에서 47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올해는 7,100억에서 1370억, 거의 14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관들이나 뭐 이렇게 매수 매도를 본다고 하면 투자자별로 하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50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들이 지금 현재 30만 주를 매수했는데 연기금이 7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이 한 70만 주만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걸 눌림목 매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N자형 상승세에서 이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이평선에서 이제 4만 원대, 그러니까 5만 원대에서 4만 원 조정 받았고 여기서 4만 원이 무너지면은 팔아야 되는데 아마 7월달에 실적 시즌이 또 돼 있고 이제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기 실적도 충분히 좋을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관 매수가 됐고 이제 자행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올랐다가 간만에 이제 20일 이평을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냐. 기본적으로 작전주라든가 뭐 실적이 없는 주식은 하락했지만 이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42,5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이제 목표가는 5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7월 달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실리콘2였습니다. 매수가는 42,500원,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눈에 띈다라는 코멘트까지 달아주셨습니다. 또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조기준 매니저의 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흥태 매니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피카츄가 나올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번 7월 달 피카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이번 달도 이제 저는 피카츄로서 승부를 걸 건데 세명 전기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지난 6월 달에 가져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좀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송전, 변전 또 배전용 금구류를 제조하는 업체고 국내 최초로 HVDC 송전로에 대한 금구류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허가를 한정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허가에 대한 승인 진행 절차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만약에 승인 허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주가는 탄력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지난 4월 달까지에 대한 흐름도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확장에 대한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하면은 지난 한 달 반 동안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전력설비에 대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전력망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명전기가 가지고 있는 금구류 개발 때문에 이제 초고압 송전로에 대한 이제 흐름도가 이미 허가가 거의 나온 거라고 다짐 다름없는 게 수주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설계부터 생산라인까지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세가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 흐름만 상으로서 오늘 월봉상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지난 과거 18년도에 월봉상에서 한번 밑꼬리를 12% 정도 마이너스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바로 5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인데 지금 자리가 딱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12%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자리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14,000원, 15,000원까지 다시 한번 튀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는요. 이 종목을 참고하면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저는 내일 어차피 시간에 거래해서 4% 정도 한번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로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9,500원 신고가 부분을 잡는데요. 9,500원 넘어가면은 제가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7,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명 전기를 가지고 왔고요. 또 단일가로 4% 이상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매수한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 외에서 4% 넘게 상승하면서 세명 전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전반적인 전력 설비주가 시간 외에 올랐더라고요. 네. 뭐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까? 별다른 이슈 없었습니다. 아, 별다른 이유 없이 수급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네, 과감하게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달에도 피카츄로 승부하겠다. 세명 전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목팀의 7월 달 첫 번째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이거란 매니저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순환매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93,000원, 목표가는 102,500원, 손절가는 8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조기준 매니저 실리콘2를 가지고 왔죠. 매수가는 42,500원, 목표가는 5만원, 손절가는 4만원을 제시해 주셨고 김흥태 매니저 세명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일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초가 매수를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탑5 가보도록 하겠습니다.